참 예수님, 인간에게 가장 없앨 수 없는 것이 독점하려고 하는 본능이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에게 모든 것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만 아이였을 때 아기가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뭐든지 손으로 해서 먹는 것도 아니든 다 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죠. 인간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또 자기가 모든 걸 독점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살면서 뭐 여러분들 아기들을 길러보셔서 아시지만 아이가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그다음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물론 아이마다 틀리겠지만 많은 경우에 둘째 아이가 나면은 첫째 아이가 하던 일을 전혀 다르게 하죠. 못된 짓도 하고. 예를 들어서 첫째 아이가 그 큰 것과 작은 그 대변과 소변을 구분할 줄 아는데 그런 나이가 되는데 둘째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막 아무데나 가리지도 않고 막 가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관심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부모님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사랑을 독차지하고 관심도 받고 자기한테 모든 것이 있었는데 동생이 생기면서부터 그것이 갈라지는 것이죠. 신부가 뭘 그렇게 잘하냐 그러면은 참 할 말은 없는데 우리 본당 신부도 그 교직을 했기 때문에 신학생 때 아동 심리학 그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걸 배우면서 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도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다. 성서에서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카인과 아벨을 주시죠. 근데 카인은 하루는 자기가 농작물을 해서 하느님께 봉헌했고 제사를 바쳤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 중에 맏배를 해서 또 기름기와 함께 바쳤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아벨의 것을 받아들이시고 카인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카인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해야 되는데 동생이 그것을 뺏어갔다고 생각을 해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질투하고 열등감은 사촌인 거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성경은 바로 최초의 살인의 이야기, 형이 동생을 죽인 그 이야기가 나면 인간은 살면서 자기의 그런 독차지하고 흘러가는 것은 한 개인에게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탈출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제 하느님께서 예언의 능력을 주셔요. 예언의 능력을 주셨는데 하느님께서는 모세는 다시 70명에게 장로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자기가 예언한 능력을 나눠주죠. 그런데 또 진중에서 엘다시라는 사람과 메다시라는 사람이 그것도 예언을 하죠. 70명 외에. 그러니까 어떤 한 아이가 와서 모세에게 이르죠. 지금 엘달과 메달이라는 사람이 진중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여호수아가 그건 안 된다. 그것은 70명. 그것도 70명 주는 것도 아주 일시적으로 준 거예요. 당신이 하느님의 예언을 독점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까지 이렇게 나눠서 했느냐. 오늘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는 나를 갖다가 시기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모세의 인간 됨되기가 나타난 거죠. 하느님의 예언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마르코가 전해주는 오늘 복음에서도 어때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어우 스승님 내가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대요. 그걸 막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그냥 둬라. 내 이름으로 그것을 마귀를 쫓아낸다면 적어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예수님 요한에게 어떤 것을 타이르셔요? 독점하려고 하는 것. 제자들만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준다는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눠주라는 얘기죠. 인간의 가장 큰 욕심 중에 하나가 재물 아닙니까? 오늘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 야고보서에서 여러분들이 모은 재물이, 쌓아놓은 재물이 그 중에서 금과 은이 녹이 슬어서 소리를 지른다는 그것이 녹슬어서 소리 지를 정도고 나중에는 그것이 너를 심판할 근거가 된다고 오늘 경고하거든요. 여기서 또 뭡니까? 사람은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 야고보서는 다시 뭐라고 지적을 해요? 사치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치하는 건 괜찮아요. 또 그것을 탐욕에 빠져서 내가 쾌락을 추구해도 괜찮아요. 남이 하면 안 돼. 내가 재산을 내가 오늘 모아서 내가 다 써야 되는 걸로 해서 인간의 가장 그것은 뭐예요?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산이든 사람이든 뭐든지 내가 독점하려고 하는데 독점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질투가 벌어지죠. 우리 많이 보잖아요. 신문지상에서 삼각관계도 있잖아요. 한 남자의 사랑을 나 혼자 받아야 되는데 또 다른 여자가 받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 질투가 생기거든요. 질투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열등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내가 하면은 낭만입니다. 내가 떠드는 거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떠들으면 안 돼요. 바로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모든 걸 누려야 되고 자기가 독점해야 된다는 그 거기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에서는 바로 죄의 그늘에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누가 죄를 짓게 하면은 그 사람은 연자 맷돌에 매달아서 바다에 넣어야 된다는 저 끔찍한 표현이죠.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 중에 오른손이 죄를 지면 그 손을 잘라라. 한 손을 불구가 돼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두 손이 다 그렇게 죄를 진 걸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그리고 또 발이 너에게 죄를 짓게 하거든 어떻게 돼요? 발을 잘라라 그랬어요. 눈이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눈을 뽑으라 그랬어요. 끔찍한 표현이에요. 사실 그 들어보면 혐오스럽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아주 가혹한 표현을 해서 하셨을까? 바로 죄에 이끌리거나 또 본능으로 이끌리면 결과는 아주 비참하다는 비참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하시죠? 그러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꺼지지도 않고 너의 몸을 구덩이에 파먹을 것이다. 영원히 파먹을 것이다. 얼마나 끔찍해요. 표현이 혐오스럽고 또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요? 바로 죄의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고 죄의 뿌리는 잘 다스리면 되는데 그것을 일단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범하게 되면 또 남을 죄짓게 하면 그 결과는 끔찍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애당초부터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해서 강력한 표현으로 오늘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독점하려는 데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될까요? 여러분 내가 질투하는 거 나 질투하고 싶지 않은데 질투하는 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독점하는 데에서 우리가 구약성서 신약성서도 있지만 또 종교적으로 보면 어때요?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어요. 죄인으로 몰고 나가잖아요. 예수님은 아주 하느님을 모독하는 사람 몰고 나가잖아요. 또 마귀하고 한 패가 되어서 악을 저지른 사람 몰고 나가잖아요. 바리사이들이 했던 얘기는 뭐예요? 하느님의 진리는 우리가 독차지한다. 우리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통성이죠. 종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정통성이에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정통적이다라는 것. 구약에서 열왕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솔로몬이 와서 성전을 짓고 꽃을 피웠습니다. 그의 아들인 르하보암이 다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과 서로 갈등이 있다가 결국은 여로보암이 북부 이스라엘을 갈라서 나갑니다. 열 지파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역사에서 우리가 뼈아픈 얘기는 갈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북부 이스라엘은 베텔과 단과 쉐켐과 이런 데에 자기네 성소가 있다고 정통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만이 하느님의 백성이다라고. 또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무슨 소리냐? 예루살렘에 솔로몬 왕이 세웠던 그런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정통이다. 하느님의 성전을 갖고 있는 우리가 정통이지 해서 항상 정통으로 정통성을 가지고 서로 너는 사입이다.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자로서 많은 듣는 거 있잖아요.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어라고 하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갈라지고 갈라지잖아요. 우리가 정통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당신 종교는 구원이 없다. 누가 감히 하느님이 하셔야 할 이 말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느님이 하셔야 할 판단을 왜 사람이 당신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독점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기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다는 우리는 살면서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가 모든 걸 해야 된다라는 이기적인 데서 우리가 떨쳐버려야 돼. 만일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서로 이기적이고 독점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을 밀쳐냅니다. 배타적이고 반대하고 당신의 아니는 틀리고 내가 하는 말만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에 미성숙이 있습니다.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나만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또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정통적으로 교회의 그런 맥을 이어가는 사람은 오히려 배타적이고 사이비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역사를 봐서 그렇고 개인으로 봐서도 그렇고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끈질기고도 또 끈질긴 것이 바로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자기가 독점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라는 것. 이것이 항상 죄와 연결이 된다는 것. 유혹과 연결된다는 것. 그것을 없애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질투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세월을 비교가 되어서 질투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 얼마나 많은 그 질투 속에서 내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고 욕을 하고 내가 하면 낭만이고 네가 하면은 틀렸고 해서 얼마나 상대방을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만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할까요? 질투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바로 배타적이고 사람들을 몰아붙여서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주님을 받아들이셨다는 사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잘못해서 그러셨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투가 무엇인지 개인적인 이기심이 뭔지 또 본능적으로 내 거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차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자비로 차 있다면 우리는 질투할 일도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니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거니까 나의 삶에서 재물이겠어요? 사람이겠어요? 하느님이 나의 모든 것이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국으로 가기 전에 이 지상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고 그렇게 해서 일렀던 요한에게 그냥 둬라. 그들도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독점하려고 하는 그 본능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질투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돼.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가 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워낙 끈질긴 그것들 나를 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또 독서를 통해서 야고보가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독점하려는 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